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 아들과 소통이 잘 안 돼서요. 몇 살인데? 40? 하나? 하나? 예. 어느 정도로 소통이 잘 안 돼요? 아이고, 말도 못 붙이게 해요? 말만 하면 짜증을 내고? 아이고, 속상하시겠네.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아니면 같이 사는데도 그래요? 예. 아, 아이고, 그러니까 상처를, 아니, 어머니가 사기당한 거랑 아들이 상처받는 거랑은, 아, 아들한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참 힘드시겠다. 근데 이거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수준. 죄송한데, 법륜스님한테 가시죠.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일즈나 이제 이런 거 좀 자신 있는데. 아, 이게 참. 저한테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가족 소통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아내랑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점수를 땄고요. 딸 얘기도 제가 유튜브 자주 나오는데 딸하고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갖고 그 사이에서 저도 힘들고요. 그리고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자폐기가 좀 있어서 걔랑 소통하는 게 좀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잘 돼요. 이게 아빠랑 아들이 트는 방법은 쉬운데 이게 엄마랑 아들이 이게 트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랑 아들 트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이게 엄마랑 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경제적인 게 좀 엮여 있으면 예? 아들이요? 중3이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랑 하는 거는 대화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운동하고 같이 게임하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뭘 앉아갖고 대화를 합니까, 남자끼리. 근데 꼭 대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야, 아들 앉아봐봐. 야, 너 학교에서 뭐 했냐? 뭐 이러고. 몰라요. 야, 뭐 했어, 이 자식아? 몰라요. 뭐 맨날 몰라, 이 자식이. 몰라요. 그냥, 야, 게임 뭐 하냐? 야, 그거 뭐냐? 같이 하자. 게임 같이 하고. 게임 같이 했으니까 이제, 아, 야, 아빠랑 저기 산에 한번 가자. 그러고, 안 가는 억지로 데리고 올라가서 산 한번 올라가고. 그렇지, 그렇지. 뭐,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지가 말을 열더라고. 남자들은 대화보다는 몸으로. 그리고 같이 낚시한 8시간 하면 지가 답답해서 말을 해요. 아니, 옆에 앉혀놓고 운전 몇 시간 하고. 지가 게임 하겠지. 그러다가 툭 돌아보고. 그리고 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같이 좀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좀 열더라고요, 아들은. 그 딸은 제가 딸하고 소통한 건 쇼핑. 뭐 데리고 다니면서 대신에 막 사주지는 않아요. 사주긴 사주는데. 비싼 건 안 사줍니다. 그럼 버릇 들어가지고 이제 짜잘한 거 사주죠. 놀러 갔을 때 이제 비싼 거 네가 벌어서 사. 그럼 자꾸 그런 거 바라면 아빠한테 금전적인 것 때문에 저랑 쇼핑하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는 뭐 다 사준다 그럼. 그리고 뭘 사달라 그러면 이제 나를 설득해봐. 막 이러고. 딸과는 이걸로 많이 하고 아들과는 몸으로 하고 막 이러는데 약간 금전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제가 큰 도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아유, 이런, 어떻게. 아유, 그래도요, 부모 자식은요, 뗄 수가 없어요. 서운하고 그래도. 그쵸? 자, 그러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